흰 공은 2번, 노란 공 4번, 빨간 공 7번의 초급 배치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PBA 선수들의 기량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점으로 2선 승제가 되는 가운데 초구를 풀어나가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뱅크샷으로 풀리게 되면은 너무나 그 유리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 16강전 스롱피아비아 김갑선 선수의 1세트 출발하겠습니다. 3뱅크를 노리죠. 이제 비슷하게 좀 오고 있죠. 직점으로 연결은 안 됐고요. 앞선 그 제가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박동준 선수와 사파타 선수의 경기도 지금 이 배치에 반대였어요. 그래서 뱅크샷을 네 차례를 시도했는데 아무도 맞추질 못한 그런 포지션입니다. 섬세하게 지금 옆돌리기를 준비하는데요. 두께 조절이 중요합니다. 김갑선. 아, 2에서 3올때 회전이 쭉 뻗어야 되는데 회전량이 일단 좀 부족했고 첫 분리각 자체를 이미지했던 것보다 좀더 크게 키워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갔죠. 연습할 때 김갑선 선수의 어떤 스트로크 모습을 보니까 예전보다 좀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백스윙이 좀 커졌다. 그러면서 공에 실리는 그 에너지 자체가 좀더 강해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김갑선 선수가 단점이었거든요. 예. 장점이다 단점이었죠. 스롱피아비 선수 아직까지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김갑선 선수가 또 그런 부분을 이제 단점을 보완하면서 뱅크샷에 워낙 좀 뛰어난 감각이 있어요. 전직이 이제 수학 강사였기 때문에 그 수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전혀 관계없다. 시스템 플레이를 전 잘하는 줄 알았죠. 그래도 다 계산을 좀 하는 부분이 네, 반영되지 않을까 분명히 싶은데요. 하긴 할 거예요. 아, 이번에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습니다. 조금 짧게 떨어졌던 김갑선 선수입니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먼저 득점을 올리면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을지. 아주 더 얇게 맞아야 되는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원 쿠션에서 투 쿠션 진행할 때 길어지는 커브가 난단 말이죠. 예. 네, 많이 끌렸죠. 초반에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가 조금 득점이 안 나올 때 그때가 김갑선 선수에게 지금 득점이 나와야 될 시점이거든요. 바로 지금 시점이 이제 기회가 될수 있는 네. 김갑선 선수인데요. 에버리지는 뭐두 선수가 차이가 지금 확연히 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크러치기로 옆돌리기를 시도했던 스롱피아비. 아직까지 득점 없고요. 까다로운 배치인데요. 흰공 오른쪽을 먼저 맞추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장장, 장이나 단으로. 아, 투쿠션 라인이죠. 이번에도 투쿠션 이후에 두 번째 목적구가 맞았습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내공 컨트롤 잘해준 거예요. 예. 특히 첫 번째 장쿠션 이후에 두 번째 장쿠션 맞을 때의 이 커브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커브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내공이. 그런데 그 나는 커브를 김갑선 선수가 그 당점 아래쪽에 내려주면서 제어를 잘해준 거예요. 네. 코너에 두 개의 공이 있습니다. 오, 공이 쫓아가서 지금 맞을 뻔했어요. 조금의 행운이 따라올 뻔했습니다만은 뱅크샷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바로 이 부분이었죠. 네. 조금 속도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지금 같은 장면에서 백스윙이 조금 더 깊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장면도 좀 스피드가 더 있다라면 각을 더 좁게 좁힐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자신감 있는 그 스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 김갑수 선수는 지금보다 백스윙을 거의 반밖에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공을 앞공을 섬세하게 다루는 데는 유리한 타법이 되지만 파워를 내서 분리각을 키우는 데는 좀 불리할 수 있는 타법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6강전 1세트 초반 양 선수 아직까지 득점 없고요. 아, 지금 키스 안 났더라면 제 득점하러 가는 장면이었는데. 네. 아깝게 키스에 걸리네요. 여기서 이제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 키스가 안 났더라면 노란 공으로 지금 정확히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얇은 두께로 지금 오른쪽 면을 치고 나가야죠. 길게 돌렸습니다. 김갑선. 흰 공보다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요. 먼저 빠졌고 마침내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합니다. 일단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득점을 올리고 있지 못한 사이에 첫 득점을 먼저 올린 선수는 김갑선 네. 선수입니다. 다음 공이 조금 멀리 있죠. 아, 두께 실수예요 지금.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이 올라오기는 역부족이었고 한 점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황에서 1 목적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두께 조절 어렵죠. 그렇죠. 어우, 이거 오늘 리버스를 공략했는데 조금 당점을 더 올리거나 혹은 더 두께를 더 두껍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필요했죠. 과감한 공략을 시도해봤는데요. 두 선수는 지금 LPBA에서는 첫 격돌입니다. 그렇죠. 스롱피아비 선수도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아, 자, 이번에도 원쿠션 이후에 바로 받는 모습이고요. 두께를 맞추고 싶은 두께보다는 한참 두껍게 맞았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서바이벌 플레이를 한 이후에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는 경기 방식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적응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첫 득점 없습니다. 스롱피아비. 뒤돌리기 좀 괜찮은 포지션이죠. 3 쿠션으로 바로 봤는데요. 첫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섯 번의 공타 이후에 일곱 번째 이닝에서 뒤돌리기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쓰리뱅크로 길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한 절반 정도의 두께가 최적 두께죠. 하지만 그 빨간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지금 김갑선 선수가 조금만 득점을 내주면 오늘 그 경기를 좀 유리한 그런 국면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1세트 초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갑선 선수. 현재 스코어는 1대1이고요. 대회전은 지금 키스를 잘 빼내야 됩니다. 키스 얇게 쳐서 일단 잘 빼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오는데요. 힘이 있어야지 역회전도 잘 살아요. 아, 바로 또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회전이 다 풀리고 오른쪽으로 비껴나가죠. 대회전을 시도했던 김갑선 선수인데 여기서 이 마지막 쿠션 이후에 그대로 회전이 풀렸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런 공까지도 득점 확률을 높이려면 파워를 더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스롱페아비 선수는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정확한 두께와 회전의 합을 맞춰냈습니다. 김각도는 회전을 굳이 뺄 필요가 없었어요. 다 준 상태에서 두께를 찾아내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타임아웃을 요청을 하는데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이제 5 쿠션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키스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노란 공 왼쪽으로 가자니 노란 공이 바로 빨간 공 쪽으로 가거나 또 내기를 가로막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고민을 끝냈습니다. 네, 노란 공 왼쪽으로 좀 두껍게 가려고 합니다. 노란 공 길게 잘 빼냈고요. 키스는 확실하게 빼냈지만 그 밀리는 성질을 좀 제어하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죠. 아쉽게 연속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고요. 김갑선. 네, 이번에도 틈 사이가 좁아 보이질 않습니다. 앞서서 한 차례 놓쳤던 장면과 유사하게 살짝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회전이 마지막 그 리버스 엔드에서 많이 살아야 될 경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제 일단은 두께가 두꺼웠어요. 마지막에 저 역회전을 끝까지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더 공에 에너지를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한 거죠. 네, 컨트롤 안 되고 있어요. 스롱피아비 선수도. 그렇죠. 트 아직까지 2대1이고요.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량을 네.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롱피아비 선수가 원하는 지점은 좀 더 왼쪽에 있었는데 너무 얇게 맞으면서 공을 돌리질 못했죠. 자, 이제 김갑선 선수의 특기입니다. 뱅크샷이죠.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때도 바로 이 뱅크샷으로 큰 재미를 봤는데요. 아, 네, 역시 좋아요. 김갑선 선수 뱅크샷 잘 칩니다. 단숨에 두 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흰 공을 맞는 두께가 완벽했어요. 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는 네, 그런 당구죠. 아하, 이거 이렇게 또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 일목적구의 두께를 못 맞춰낸 거죠. 예. 너무 두꺼웠습니다. 뱅크샷을 성공시키고 한번 흐름을 탈 만한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두 점을 올렸습니다만은 연속해서 공격에는 실패를 했고요. 점수는 3대2. 공을 맞춰서 장쿠션을 먼저 맞춰서 길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아하, 지금 여기서 장, 단, 단으로 와야 되는데
역회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장간 장쪽으로 뒤돌리기 형태의 모양이 돼버렸죠. 여기서 단에서 단으로 가서 이제 노란공 쪽으로 솟구쳐 올라와야 되는데 당점 컨트롤, 두께 컨트롤이 다 안 맞은 그런 모양입니다. 네. 경기 초반에 아직까지 0점이 맞지 않는 듯한 모습의 스롱피아비고요. 이번에는 김갑선 선수가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김갑선 선수의 스트로크는 지금 흰 공 왼쪽을 두껍게 맞춰서 대회전을 돌리기 무리거든요. 어떻게 자신에 맞는 코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한번 보시죠.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상단의 성질을 약간만 먹여도 지금 직접 나옵니다. 짧게. 바로 이곳인데요. 오, 좋아요. 글씨하세요. 지금 아주 최적의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힘도 상당히 강하게 전해졌어요. 2에서 네. 3 올 때 적당한 커브가 났거든요. 네, 여기서 2에서 3 올 때 완만한 그런 공의 탄도가 그려지면서 득점이 됐죠. 자, 그리고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키스 문제 없고요. 네. 오,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확실히 백스윙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파워는 향상됐어요. 예. 아직도 좀 나올 파워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각도 네, 쉽지 않은 대회전이었는데 잘 해결해줬습니다. 뒤돌리기로 이번에도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럼 타는데요. 이민수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롱피아비 선수가 경기 초반에 많은 점수를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김갑선 네. 선수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같은 공격력이 똑같이 나올 때는 에버리지 차이 때문에 쉽지가 않죠. 비껴치기 대회전인데요. 이번엔 회전이 제대로 회전을 살리질 못했네요. 지금 두께에 강한 회전력만 있었더라면 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두께였어요. 예. 비껴치기로 대회전을 시도했던 김갑선 선수인데 그래도 이번 이닝에서 3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당구에 이제 처음 입문할 때는 스미스라는 게 아무리 싫더라도 많이 내봐야지 돼요. 오. 그래서 이 회전 자체를 적극적으로 주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좋은 시도를 해줬는데 이게 빠져나가네요. 조금 더 당점이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잘 안 풀리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 2득점에 머물러 있고요. 옆돌리기 직접 왼쪽으로 노려볼 만하죠, 지금은.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회전이 살아있어요. 김갑선, 좋아요. 네. 급속 공략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타깃이 좁다고 지금 여기서 두려워해서 다른 길을 선택하면 오히려 더 확률 낮은 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갑선 선수의 지금 공격, 최적의 공격이었습니다. 어느새 7대2, 5점 차가 됐습니다. 아, 이건 좀 얇게 맞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네. 두껍게 밀어서는 지금 흰 공의 오른쪽의 한계의 각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김갑선 선수가 조금 서두른 감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한 점을 더 추가했고요.
여기서 키스가 났는데 걸렸지만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저게 바로 스롱피아비 선수의 힘입니다. 저게 뚫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키스가 난 상황에서도 힘을 바탕으로 방향이 네. 흐트러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5 쿠션을 올렸는데 근데 구질 보면 무게감이 느껴지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이제 두 선수의 점수 차이는 넉 점 차고요. 네, 비껴치기 지금 3가 됐든 4가 됐든 확실하게 길 설정을 해야 됩니다. 3로 하는 거죠. 여기서 네, 맞았어요.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드디어 스롱피아비 선수의 이제 득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껴치기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얇게 치고 나가는 게 좋죠. 아, 이거 지금은 네. 너무 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번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도 PBA 챔피언십에서도 보면 선수들이 두께를 평소보다 조금 더 실수 많이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다지 이렇게 얇게 칠 공은 아니었거든요. 적당히 얇으면 됐는데 네, 스롱피아비 선수도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친 걸 뭐 알 수밖에 없죠. 얇게 면이 맞아야 되면 김갑선 네, 아, 너무 얇게 맞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코너에 들어가서 거의 동시에 맞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지금 이런 게 원래 김갑수 선수가 장점이에요. 면을 맞추되 그 분리각을 최소화하면서 예리하게 치고 나가는 게 김갑수 선수 스윙의 장점이죠. 지금 그 장점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표현이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왔습니다. 이 난구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스롱피아비의 선택은? 야, 무난한 앞돌리기 선택했는데 오, 이 공이 키스가 있었는데 오, 네. 이번에도 키스 나서 들어갔더라면 분위기 순식간에 확 바뀔 뻔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득점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목적국끼리의 키스가 있었고 김갑수 선수는 깜짝 놀랐겠는데요. 공의 배치 그렇지만 무지하게 까다롭게 지금 주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3뱅크까지 네, 악조건입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키스로 바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약하죠. 조금 약하네요. 네. 워낙에 그 빨간 공이 코너 끝에 있었으니까요. 네.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보조 브릿지 사용하게 되면 힘을 넣기가 좀 쉽지 않죠. 거기에 시간도 쫓겼던 김갑선 선수 빠른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대로 스롱피아비의 기회. 지금 당점이 크게 빗나가네요. 지금 출발 위치라면은 지금 빨간 공을 먼저 노렸다라면 그래도 원팁 이상은 줘선 안 되거든요. 이런 좁은 각 출발에서 벽을 쭉 타고 내려오게 하는 그 예민한 당점 조절 능력이 필요했던 매치입니다. 현재까지 1세트 초반에 두 선수가 본인의 기량을 완벽하게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여기서 안 닿았네요. 네, 플러스 시스템이었는데 첫 분리각이 조금 컸다. 네, 그로 인해서 지금 결국 길어졌는데 좀 더 빨간 공의 두께를 더 두껍게 그래서 미는 성질을 더 내 공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발의 차였고요.
다시 기회는 스롱피아비. 네, 두께 잘 맞췄죠? 빠질 틈 없습니다. 한 점 한 점 추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참 힘든 첫 번째 세트죠. 스롱피아비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안 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점수 차이는 뭐 크게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런 파워 놀랍습니다. 강하게 돌렸고요. 네, 함정은 근데 좁지 않죠. 함정으로 빠지긴 했지만 이런 파워를 낼 수 있는 그 LPBA 선수들이 거의 스롱피아비 선수를 빼놓고 몇 선수가 안 돼요. 백민주 선수나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을 낼 수 있는 선수. 확실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표현 못하는 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밀어올리기 3쿠션으로 보는데요. 이런 공은 김갑선 선수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차분하게 상대의 흐름을 한 차례 끊어냈습니다. 정교하게 두께와 당점의 합, 특히 그 당점이 중요한 배치입니다. 나가네요. 김갑선 선수가 잘 풀릴 때 모습을 보면 이런 섬세함에서 큰 장점을 보이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이런 섬세함과 또 뱅크샷 공략 능력, 이게 바로 이제 김갑선 선수의 주 무기였는데요. 현재까지 1세트에서는 뱅크샷 한 차례 성공을 했고 점수는 8-5. 아주 느리게 치지 않으면 변화 때문에 짧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빠른 속도로는 지금 자 그리고 이 공이 뭔가요? 맞고 와 올라오네요. 자 이럴 때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약간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행운은 따르고 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가 은근히 저 럭키샷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동시에 그 코너 가장 깊숙한 곳에 맞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결정적인 기회가 하지만 여기서 큐미스가 네. 나오네요. 이렇게 이 아주 천금 같은 기회였죠. 지금 안 들어갈 공이 들어가고 좋은 공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큐미스가 나와버리네요. 알다가도 모를 단고입니다. 네. 본인도 조금 어이없는 웃음을 지어봅니다. 이러면 또 흐름상 다시 김갑선 선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하나 일단 풀어내고 봐야 됩니다. 예. 옆돌리기 길게는 키스가 어떻게 빠져주느냐죠. 내공이 조금 더 길게 왔더라면 또 키스에 딱 걸리는 상황이었거든요. 진각도는 그래서 옆돌기가 어렵다면 흰 공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게 되면은 내공의 출발 위치 때문에 저절로 길게 뻗어나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원뱅크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도 네. 예. 공타로 물러나고 있고요. 난조입니다. 1세트를 따내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석점입니다. 네, 김갑선 선수가 2점짜리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빨간 공 오른쪽 장쿠션을 먼저 맞춰서 걸어서 지그재그로 내려오게. 그러나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이게 계속 연장돼서 나가는데 흰 공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두껍게 맞다 보니까 내 공이 앞으로 계속 움직일 그 동력을 상실했어요. 오늘 이 두 선수가 1세트 초반부터 현재까지 그 두께 조절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첫 세트가 바로 승부처가 될 것 같은 네, 오늘 경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잘 안 풀릴 때 어쨌든 그 세트를 가져가는 선수는 많은 힘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는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간 공은 잘 빠져나갔고요. 네, 조금 길어 보이는데요. 아, 이것도 빠지네요. 아, 오늘 그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팬들이라면 왜 우리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렇게 오늘 점수가 안 나올까? 네, 그런 좀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가 시즌 두 번째 대회인데 남자 선수들, PBA 선수들은 많은 이변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이변의 그 원인은 바로 이 선수들이 평소에 적응 안 돼 있는 색깔 때문이죠. 예. 강구대 천이 이번에는 연두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득점을 해줄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김갑수 선수가 지금 도망을 못 갑니다. 네. 자, 분명 기회는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스롱피아비 선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갑수 선수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 못하고 있다죠.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아 이것도 빠지네요. 네. 이런 경기력 오랜만입니다. 네. 5 쿠션까지 기다려봤지만 그 좁은 틈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네. 일단 회전의 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다. 그럼 두께 측면에서 보면 약간 더 두꺼워도 키스는 빠질 수 있었다죠. 한 차례 고민을 한 이후에 흰 공을 선택합니다. 옆돌리기를 좀 상단 당점으로 길게 늘리려는. 너무 길게 일단 늘어졌고. 키스 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배치였습니다. 길게는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단은 줘야 되겠는데 그 상단의 양이 지나쳤죠. 지금은 네. 만약에 득점되는 코스로 갔다라면 지금 키스는 안 났어요. 왼쪽 회전을 더 주면 키스가 안 나고 또 각도 비교적 정확하게 갈 수 있었죠. 예. 어느새 20번째 이닝. 더블 쿠션인데요. 노란 공 두께 잘 맞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같은 키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두 선수 20이닝. 네. 이럴 때 제일 괴로운 건 두 선수죠. 맞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인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에게 흐름이 올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 기회가 설사 오더라도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살릴 수가 없거든요.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샷인데요. 그래도 한쪽 공에 맞추고 싶은 면은 맞췄습니다. 근데 얇았을 뿐이죠. 보통 그렇게 선수들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경기가 안 풀릴 때 네. 가장 좋아하는 그 포지션에서 그 기회를 좀 잡으면서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공이 이렇게 와주면 그게 가능하지만 예. 그게 온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다리면서 자신의 어떤 플레이를 고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어떤 그 변형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짧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30이닝이 가더라도 내 플레이를 하는 게 그게 필요한 거죠.
인내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세워 올리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역회전도 필요한 배치예요. 아, 분리각이 좀 큽니다. 이러면 크게 올라가겠죠? 네. 공들도 이렇게 쉽게 가질 않네요. 네, 지금 두께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다 역회전의 양이 한 팁 정도가 더 필요했어요. 비껴치기, 포쿠션. 이제 노란 공이 내 길만 안 막으면 됩니다. 속도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1세트 점수 차이는 이제 한 점 차고요. 다섯 번의 공타 이후에 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빨간 공 왼쪽을 얇게 맞추죠. 길게 잘 빼냈고요. 네, 가볍게 끊으면서 각도를 더 좁혀야 되는데 지금은 키스를 너무 안전하게 빼내려다가 두께를 너무 얇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타법과는 무관하게 공이 길게 그냥 진행되고 마는 거죠. 지금 이 두께라면 하단 당점도 좀 들어가면서 좀 더 내공이 짧아지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했죠. 네, 아주 부드럽게 구사를 해야지 되는 뒤돌리기입니다. 네, 이게 조금만 빠르면 2에서 3 올 때 짧아지는 커브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난단 말이에요. 김갑선 선수도 15이닝에서 한 점을 추가한 이후에 네.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당구가 이렇게 한 번 꼬이면 이렇게 참 풀리질 않아요. 네. 연습을 하거나 다른 대회에서 그토록 쉬운 득점 하나하나가 지금은 그 한 점 내기가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네. 왼쪽으로 옆돌리기 스핀볼로 가죠. 좀 많이 줬습니다. 아, 이 키스는 또 뭡니까? 지금 뭔가 지금 샷을 할 때 제대로 지금 스트로크가 안 됐어요. 좀 키미스가 좀 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지금은 키스가 날 각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스롱피아비 선수가 앞서서 16이닝에서도 한 차례 그 행운의 득점 이후에 큰 그 키미스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키미스도 아니고 지금은 당점 자체를 얇게 아래쪽에 너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목적구를 얇게 겨눌 수밖에 없었고 그 어떤 연쇄작용으로 키스까지 이어지는 아주 악순환이 됐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여기서 먼저 맞네요. 김갑선 선수의 어떤 그 무기가 하나 참 나왔었는데 아깝게 빗나갑니다. 오늘 한 차례 이보다 더 좁은 공간 코너에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갑선 선수인데요. 네. 근데 김갑선 선수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주 좋은 시도했죠. 무리한 스트로크가 아닌 그냥 가볍게 툭 치면서도 얼마든지 득점을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데 한 번 흐트러지면 이렇게 됩니다. 당구가. 네. 두 선수 모두 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1세트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쿠션 옆에 기대어 있지 않고 좀 떨어져 있으면 공이 아주 그 당구 넓은 당구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네, 아주 안정감 있는 그런 부질인데요, 지금은. 그리고 마침내 한 점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 네, 지금 8이닝 공타 이후에 한 점 나온 거죠. 자, 그리고 1세트를 따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점만이 필요한 김갑선 선수인데요.
여기서 지금 신공 쪽으로 뱅크샷 같은 건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각을 맞춰야죠. 어우, 여기서 두 번의 키스가 나네요. 키스가 나면서 묘하게 두 공이 수롱피아비 선수에겐 너무 멉니다.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시도해봤는데 키스를 빼내지 못했고요. 노란 공 오른쪽 대회전으로 가느냐. 빨간 공 쪽으로 투 뱅크도 있는데 노란 공이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타깃 자체가 워낙 조그맣죠. 잘 빼냈습니다. 아, 너무 또 길게 가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참, 안 되기도 정말,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인내 시간이 길어지면은 지금 1세트도 1세트지만 이제 남은 세트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생각대로 안 풀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신공 오른쪽을 맞춰서 장장 단으로 노려볼 만하죠. 저도 아, 좋아요. 괜찮았고요. 네, 굿샷입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김갑수 선수가 오늘 더블 쿠션 치는 걸 보니까 원에서 투갈때그 창구 조절을 잘합니다. 밀리는 각도 안 밀리게끔 당점에 높낮이 또 그리고 사이드 스핀의 양 이런 게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마침내 세트 포인트까지 먼저 도달을 했습니다. 당점이 왼쪽이라면 지금 되돌리기로 노릴 수도 있는 거죠. 아, 태우질 못했네요. 왼쪽에 타는 순간 이건 벽에서 붙어서 많이 안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네, 조금 더 이럴 때좀 빠른 스피드로 분리각을 좀 키웠어야죠. 세트 포인트까지 잘 왔는데, 네, 여기서 두께도 조금 얇았어요. 아직까지 1세트도 스롱피아비 선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네, 원뱅크 넣어치기는 단숨에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참 고여 있는 그 실타래가 이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스롱피아비 선수라면 충분히 또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네. 포지션이었는데. 시즌 에버리지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네. 그만큼 지금 16강전 1세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수는 여전히 석점 차. 김갑수 선수도 여기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죠. 그렇죠. 옆돌리기를 보는데요. 여기서 이걸 또 해결을 못했어요. 이거 참 아쉬운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은 뭐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20, 뭐, 8이닝, 27이닝을 갖고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 못한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겠어요, 지금. 27이닝입니다, 스롱피아비. 왼쪽 면만 맞추면 되죠, 지금. 아, 이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우. 득점으로는 연결이 됐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정교한 면을 칠 자신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힘으로 이런 끌어치기를 성공시키네요. 끌어서 보내야 되는 지점이 상당히 와, 멀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과연 이 샷이 또 스롱피아비 선수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지. 이제 점수는 두점 차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좀 세워치는 거 괜찮아요.
아, 두께 안 맞네요. 바로 두께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 샷에서도 이게 끌어치기를 시도한 거거든요. 네. 아, 오늘 스롱페아비 선수의 연속 득점이 한 차례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또 샷도 좀 서두르면서 했어요, 스롱페아비 선수. 완전히 지금 뭐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두 선수가. 여전히 세트 포인트 상황, 김갑선. 리버스 회전이 얼마나 살아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살아있지 않네요. 네, 뱅크샷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단장단으로 되돌릴 것이냐. 스롱피아비의 선택은 단숨에 두 점을 노리는데요. 네, 왼쪽 회전 줘야지만 나올 수 있는 배치죠. 여기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점수는 동점. 네. 마지막 또 세트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세트 포인트 지금 모양이 썩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스롱피아비도 세트 포인트 상황. 네, 투뱅크. 두께 잘 맞아야죠. 굿샷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대역전극이 나왔습니다. 아, 김갑선 선수가 그 옆돌리기를 놓칠 때, 그때는 뭐, 당연히 놓치면 위기거든요. 그 흐름을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정말 많은 기회가 왔었던 김갑선 선수였고, 반대로 스롱피아비는 그 마지막에 쓰리뱅크 승부수를 띄웠고, 거기서 경기를 끝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1세트 11대 10으로 스롱페아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